자, 여러분들은 특별한 시간,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과의 이 만남이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지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정평이 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또 입을 열면 정말 그 보석을 쏟아내는 듯한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오미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전하는 글을 커브소TV로 소개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동치미를 통해서 방송이 됐던 거거든요. 아마 몇백만 뷰였습니다. 몇백만 뷰의 그 여러 채널로 이제 이게 방송이 되고, 또 유튜브에도 짤로도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막 됐는데, 관심있게 보죠,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불렀던 곡을 몇십 년 불러도 은혜가 되듯이, 이 아름다운 시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장소가 또 어떤 자리가 바뀌어서 똑같이 읽어도 그 감동은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르고 그때그때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네, 오미 권사님을 통해서 여기 계신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따뜻한 어떤 위로를 하나님이 주고 싶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 않게 또 이런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또 이 부탁을 또 생방송에서 들어주신 오 권사님, 다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미 권사님이 읽으려고 하는 이 아빠의 편지는 아마도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지은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 한 편의 시에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가 아름다운 그런 성우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읽을 때 그 시와 그 사람과의 만남이 또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 어떤 노래보다도, 그 어떤 뭐 몇백억 뷰의 노래보다도 이 한편의 시가 가슴 아파하고 홀로 애로워도 자식 앞에서는, 아내 앞에서는 그래도 의젓한 모습을 보려는 한 가정의 그 애처로운 모습이 시로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뭐랄까요? 그 찡한 감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시아나 컨버케이션에 오미 권사님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한편의 시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준비됐을 거라고 믿고 다시 전화를 걸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눈물. 아, 아버지의 눈물이군요. 어느 시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 눈물을 묘사했을까요? 정말 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누구이긴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이 시청자들에게 그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아니면 아버지든 아내든 또 자녀든 이 한편의 시를 통해서 뭔가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이 그러니까 네. 이제 나팔절이고 열흘 동안 우리가 회개하며 네. 화해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가서 네. 내가 혹시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 네. 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강변에 가서 주머니 속까지 탈탈 털어서 죄는 요만큼도 갖고 싶지 않았는데잖아요. 네, 네. 자,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용서치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오해의 조그만 실마리라도 이 시를 들으시면서 다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아마 이 시를 눈 감고 들으시면. 그 앞에 서 있는 아버지, 또 내 아이의 아빠인 내 남편, 용서치 못했던 것도 다 용서하고 화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 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 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거워.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받아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우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인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눈물 이렇게 그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낭송해 주셨는데요. 엄미곤 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로시아 사자는 우리가 그 왕의 귀환을 사모하는 리허설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가끔씩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정말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 있거든요. 네. 아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부족한데, 예,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신부가 되고 싶고. 네, 네. 네, 늘 그 청함은 받았지만, 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서 택함을 받지 못할까봐. 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도 아무도 없고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신부가 된 자도 없는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죠, 그죠? 네. 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 정연호 박사님과 연결됐는데요. 네네.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이 되면 이제 서로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네네. 또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특별히 이방인들한테 잘한대요. 세속 유대인들이 네. 이제 평상시 이방인들을 조금 냉대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나팔절 이후로 이 대속죄절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이방인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답니다. 아, 네. 네, 그런 얘기를 피부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도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집합회를 당하기 때문에 네. 그 트라우마가 어쩌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냉대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들도 또 내가 이렇게 냉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냉대를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네. 따뜻하게 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나팔절에는 유대인들만 그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네. 좀 섭섭한 관계들이 있었거나 네. 또 풀리지 않은 그런 오해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있었던 분들이 네. 좀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빗장 하나를 삐끗하고 열면 맞아요. 그 사이로 따뜻한 손을 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그 목사님들의 설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 루시라는 영화, 네. 또 이런 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전에 이방인들한테도 잘해주지만 사실은 그 없이 사는 약간 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노숙자라든가, 뭐 네. 노숙자는 이스라엘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 말 말하면 네. 이제 그 구걸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요 시기가 엄청 좋은 시기래요. 무조건 달라 그러면 다 준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얘기도 정말 여기에 이렇게 속하는 얘기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그 부시장님께서 예루살렘 네.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난히 사랑하는 게 한국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한국을 무척 사랑한다고. 아, 맞아요. 네. 그분이 근데 저에게 드보라 여사 친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네. 5월에 갔을 때 네. 한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예루살렘의 날인데 네. 그 예루살렘의 날에 한국인의 날을 그 한인들이 정해서 네. 히브리 대학교 한국과 교수분들과 이렇게 한국 이스라엘 문화 교류 단체가 네. 그 이스라엘의 그 한 복판에서 문화의 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떡볶이도 만들고 길거리 식품들도 하고 거기에 뭐 장고도 치고 꽹가리도 치고 북도 치고 뭐 태권도도 말리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네네.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아, 왜 이런 행사에 나를 부르나 안 가고 싶은데 사실 온 것 같은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그 한국인들이 그 펼치는 그 문화 공연을 보고 우리 마음이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행사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오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희가 카메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너무, 그러니까 네. 목사님 이게 한국 사람들의 열정. 그다음에 이 그 지금 사실 목사님이 그 알리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알리아 사역은 이제 저희 성도들이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만약에 네.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네. 알리아가 사실 뭔가.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뭐 성경이 있지만 그게 뭐 뭐야 이러잖아요.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민방공 훈련이 재개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습 경보, 네. 그다음에 이제 해제 공보 뭐 이런 게 이제 울렸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이렌이 다 소리가 틀려요. 아 그렇구나. 예. 그 사이에도 왕 하고 막 이렇게 사이렌이 틀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 그 100번 나팔 부는 거, 그 다음에 네. 언제 어떻게 부는 거, 이게 다 틀리다고. 아니, 잠자라고 부는 나팔하고 일어나는 나팔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민방공, 저는 민방공 훈련이 약간 생각났어요. 그렇게 민방공 훈련에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 나와야 되는 거,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팔 소리, 그래서 정말 나팔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오늘 새삼 제가 방송을 쭉 하면서 노트도 굉장히 많이 했고 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겠지 하지만 절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노트를 네. 해놓으면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성경책도 찾아보지만 성경책은 꼭 가슴에 끌어안고 다녀야 될 생명의 책이라는 거. 네. 네. 오늘 너무 이 릴레이로 방송하시면서 아까 차장도 너무 좋았고 목사님 나비 넥타이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너무 좋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목회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설교를 듣게 되고 하는데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방송하고 연예인들이죠. 그래서 연예인 한 분이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기름부음 속에서 풀어내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때는 목사님들의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알리아 사역 홍보대사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축복해주는 일들을 하시고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저희 교회 또 컵소 TV도 가끔씩 권사님의 이제 얼굴이 이렇게 비치면 그것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꼭 권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다른 거 다 이제 그때는 스케줄을 다 빼시고 이제 네. 저 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 갈릴리도 다니시고 좋아요. 다니시면서 예, 또 이제 저하고 또 티키타카 하시면서 네, 맞아요. 저희 연예인들이 영향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를.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죠. 콧불소 TV 봐 그러라고. 이게 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해도 제 간증엔 다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얘기 안 할 수 없냐고. 네. 근데 제 간증이 이스라엘 빼놓으면 얘기할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 눈치를 보고 목사님은 이스라엘 아는데 성도들이 싫어한다. 근데 정말 성도들이 싫어할까요? 싫어하면 알려야지. 그래서 우리 저 이 코뿔소 TV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경을 샅샅이 숨어 있는 것까지 탁 꺼내서 탈탈 털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이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김포 영광교회를 저기 못 가도 네. 이 유튜브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럼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야겠죠. 근데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정말 저 코뿔소 TV 봐 이거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코뿔소 TV 성도 여러분들 아무튼 샤나 토바고 생명책에 기록되길 여러분들의 이름이 너무 애쓰고 계세요. 목사님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지금 이제 계속 하는데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정말 그냥 아무 정말 어떤 근심 걱정 없이 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 그냥 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네. 코브스 패밀리 가족들도 그러고 또 여기 네네. 찬양 사역자들도 와서 목사님 네.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아마 살아났어요 네. 저도. 네, 네 우리 기한 권사님 너무나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마지막 때 영향력을 끼셔서 저는 이제 네. 백만송이 영혼을 깨우는 게 소원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아 신수봉 씨. 네. 백만송이 백만송이 혹시 신수봉 씨 아세요? 제가 모르는데 저번에 한번 그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네. 왜냐면요 아 정말 아멘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나의 신부여라는 곡을 이렇게 직접 지어 그분이 이제 싱어송라이터니까 네. 근데 MBC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BC 그냥 공중파에서 그 일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곡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신부여를 그분 성격이 직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 혹시 원누리교회 권사님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시구나. 어떤 친분이 없는데 네. 그분이 또 이렇게 약간 이제 사람들을 잘 안 만나시고 그래서 교회만 간증하고 강의하시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네. 교회도 다니시나요? 교회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러시구나. 다만 그분이 직진하시는 분이라는 거. 네. 근데 그 백만송이 그 장미라는 노래를 네.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밖에. 네. 근데 그 백만송이 장미를 제가 이제 그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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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사모가 이제 그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놀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 노래를 심수봉 씨의 이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부르는데. 네. 나를 위한 가사에 같은 데 오는 거야. 맞아요.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내가 백만 명을 깨우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늘. 근데 네.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래. 이렇게 가사가 쓰여진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이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곡을 만들 때 아주 복음적인 곡을 만드시는 거예요. 직진해요. 네. 그래서 다리 한 다리만 건너면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간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님의 신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미곤사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은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좋은 또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네, 오미고사님의 쓰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 염려컨대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근데 너희 스스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신명기 1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보여줄 때는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미 권사님에게는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연기를 하실 때 그 긴 대사를 정말 NG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방송은 방송 또 영화 또 이런 그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런 대형 장수 프로그램의 진행까지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시청자들을 감동으로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여종이죠. 지금은 문화사역자가 파워를 가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미 권사님을 더 높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때 함께 구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은총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